찌르고. 야, 각이 살아있네. 오, 야. 자, 요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뜨끈한 울림을 주는 연극을 한편 보는 것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연극 그때도 오늘의 이희준, 이시연, 김설진 세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웰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긴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아, 빠르네요. 양불합니다, 이시연. 안녕하세요, 이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진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와, 이 조합이 또 어떻게 달라? 직접 그러니까요. 섭외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발로 뛰. 저희가 전화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알아서 나오셨어요. 예. 어떤 연극이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뭉쳐서 연구를 하셨는데 창작극이라고 들었어요. 네, 창작극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 그 연출 형한테 오랜만에 연극을 하고 싶다. 네, 뭐 두 명 정도만 나오고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연기 실컷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뭐 유치장 같은데 뭐 두 사람이 갇혀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데 계속 말싸움하면 재밌겠다부터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 이제 창작을 하게 됐는데 1920년대에 어떤 유치장에서 두 사람, 40년대 두 사람, 80년대 두 사람, 2020년대 두 사람 이렇게. 두 명에서 계속 1인 다역을 하는 거죠. 2명에서. 아, 그제 그런 제안을 하면서부터 그 희곡이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두 명에서.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나왔는데 세 분이 다 무대에 설 일은 없네요. 준이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은 역할이고. 같은 역할이고 네. 우리 설진 씨는 네. 세상 이제 다른. 제가 다른 역할입니다. 어린 역할. 아 그렇군. 학생 역할이요? 야 폭이 상당하십니다. 학생 역할을 연극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학생을 같이 이제 합니다. 네. 아 진짜로? 형 역할이고. 예. 와. 근데 되게 저기 앉아 계신 게 되게 다소곳하게 조용히 앉아 계신데요. 네.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벌주시는 첫 출연이신데 네 되게 떨리네요. 예, 아니 뭐 워낙에 또 김설진 씨야 조연으로 되게 많이 그래서 많이 나타나셨는데 네. 같이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껴달라고 졸랐어요. 네 연극에 네 원래는 이제 설진 씨는 세계적인 무용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존경하는 아티스트인데 네. 이제 요즘은 영화 안무도 많이 하고 스위트홈 그런 괴물 움직임을 다 설진이 씨가 했고 근데 연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 팀이 하시잖아요 이제, 연기. 이제 네. 근데 이제 배우로 이제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또 하게 됐죠. 예. 저는 사실 그 네. 굉장히 오래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저를요? 네. 어디서 봤을까요? 열린음악회에서. 열린음악회요? 아, 노래 부르러 나가셨는데. 그 트리플로 계실 때. 아 삼총사 네, 때. 네, 네. 어떤 인연으로? 그때는 저는 댄서로 있었는데 그때 같이 예. 같이 무대를 했어요? 같이 하진 않았고요. 계속 앞에 계셔가지고 아, 전무대가 컬투 총사 예. 개그맨 네. 출신으로 아마 열린 음악회 최다 출연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닮았다고 누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잠깐 인사드렸었죠. 야 두 분이 닮았다고요?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작은데 일단은 그 크기적으로는 너무 작으십니다. 예, 예. 닮았다고 볼 수 없는 너무 작은. 아니 그 문자가 왔습니다. 박현숙 씨가 김설진님 그분 맞으시죠? 댄싱 나인에 나오셨던 한대수님의 하루아침에 맞춰서 안무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로워요. 격하게 반깁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보러 와주세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네, 2월 20일까지 서경대 스콘홀에서 스콘홀 이관 대학로에 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야 이거 얼마 안 남아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지나가요. 예. 어떤 연극인가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심각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또 재미도 있고 좀 뭐 유쾌하기도 한 면도 있나요? 뭐 어때요?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이 막 펼쳐집니까? 재밌고 유쾌한 면이 많고요. 네. 그게 그것들을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울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거 최고였다. 배우들이 두 명이서 1인 4역씩 하니까 네. 또 연기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와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 역할 계속. 또 어떤 분들이 또 함께 오늘 못 나오셨지만 일단 저희 희준 형이랑 저랑 같은 역할의 또 차용학 배우. 대학로에 굉장히 연극 오래 하신. 그렇게 역할 하나가 트리플 캐스팅이고. 네네네 그렇게 또
철진 형이랑 같은 역할에 이제 오이식 배우랑 또 박은석 배우가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시현 씨는 바르덴 머리인가요? 누가 문자를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좀 기르시는 바르덴 표현 씨가 사진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바르덴 머리는 아니고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도 하고 있어가지고 역할 때문에 역할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자를 수도 없고 머리 감고 나오신 거 미영님이 또 머리는 감고 나오신 거냐 감았습니다. 정말 예. 많이 합니다. 감고 집에서 드라이기도 좀 네. 되게 얌전해 보여서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희 친구거든요. 네, 그 결혼 생활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결혼 생활이요? 신혼 생활. 아직 지금 사실은 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별반 다를 거는 없다 아직.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넘었나 이제? 결혼한 지? 좀 됐죠. 이제. 25일 날 했어. 한 달 됐나? 3주. 3주. 계속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지. 헷갈릴 수 있죠. 전 여친이랑 같이 집에 있다고. 맞아. 이게 친구만 그래요. 맞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계속 와이프를 여자친구라고. 맞아. 말하게 되더라고요. 어색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오래 연애를 하셨으니까. 네. 아까 또 화장실에서 또 세윤 씨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편지 걸로 예상이 되는. 네? 안 까봤습니까? 안 까봤습니다. 네. 상추입니다. 상추. 네, 절대 까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배경이 진짜 계속 바뀌네요. 연극에. 그리고 네 개 네. 에피소드가 이렇게 이어지는 형식.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내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1인 네. 3역을. 네.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 겁니까? 이제 작가 우리 후배 작가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한 것을 토대로 이제 글을 써줬는데. 네. 20년대는 이제 일제 시대 때 그런 유치장 같은 데 갇혀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이제 40년대는 제주도 중산간의 땅 주인과 소장농의 그런 친구 와요. 친구 관계. 네. 그리고 80년대는 또 유치장 안에 또 나이 드신 분하고 대학생. 그리고 마지막은 2020년도 네. 지금의 최전방에 있는 군인 둘이. 네. 야, 지역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사투리를 쓰면서 계속 바뀌면서 연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신나게 연기하려고 네. 만든 연극 같다. 사투리를 계속 바꾸면서 합니다. 제주도는 정말 어려울 텐데. 네. 제주도도 저희 설진 형이 이제 또 제주도가 고향이죠. 고향이라고 해도 제주도 방언을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저랑 그 네. 오이식 배우랑 그리고 작가님이 제주도 분이시고 제주도. 그러면 뭐 철저한 뭐 고정은 네. 있었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제주도시는 저 뒤에 자막이 나옵니다. 네. 외국들이니까 외국 연극을 보는 것처럼. 네. 그럼 살짝 그 제주도 어떤 대사 한 소절만 좀. 네. 우리가 아예 못 알아듣는 네. 대사 같은. 아이가 어떤 대사길래 자막이 나오는지. 어린구라 조그마시. 어? 어린구라 조그마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뭐 이런 말들이 대사 중에 대사를 한번 어떤 대사. 뭐 해볼까요? 아무거나. 뭐라 불러신가? 어? 아프 소리 들려주신 게 아무래도 뭔 날 거 담다. 아 새끼 너 침 좀 아무 데나 뱉지 말려 난 밖에 담을 때 새끼야 너 왔다가 마당 아주 침바닥이라 더러웅 죽어 지키 진짜. 아니 희준 씨 빼놓고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 뒤에는 약간 밖에다 침 뱉어라 뭐 마당에 침 바시댔다 뭐 이런 거 왔다가 하면 마당이 침바다가 된다. 침바다가 된다. 앞에 오늘 솔진 씨랑 시현 씨가 했던 건 아예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부산은 우리 시현 씨가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 그렇지. 부산이 사실 부산 사투리를 써서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연기하기가 너무 지금 쉽지 않은 이게 작업들이어가지고 경상도는 그래도 희준 씨도 대구 그러니까. 네, 저도 대구. 좀 편하게. 저는 이시연이라는 배우랑 처음 이제 작업을 해보는데 너무 사람이 좋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예. 사람 자체가 너무 호감형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떨어요. 형 너무 떨려. 너무 떨려 하고 공연을 잘해요. 아니 아무래도 공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그 어떤 긴장감보다 그 전에도 공연을 하나 했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네. 근데 그것도 많이 떨었었는데 이 작품은 정말 와 둘이서 어쨌든 그걸 끌고 가야 되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작품이죠. 엊그저께 대기실에 갔는데 그 30분 전에 네. 공연 시간 30분 전에 화장실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진짜 떨렸나 보다. 계속. 그럼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니 아무래도 또 예.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올라가서 또 혹시나 안 돼. 저 마려우면 어떡하나. 이런 말을 하더라도 미친 재능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올라가면 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친구들. 아니 근데 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 재밌게 또.
2시 예. 2시 시작이면 2시 공연 시작이면 59분에도 또 화장실 가요. 아 마지막에 뭐 극장에서 영화보다 영화 공연보다 튀어나온 적이 한번 있나요 혹시? 그런 기억 좀 있어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 방광이 조금 쫄쫄한 것만. 아 전립선 건강 그 특할 나이입니다 이제. 설진 씨가 보시기 같은 역할인데 어떻게 좀 달라요 무대에서? 이 두 분이요? 네.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상대 배우한테 배려를 해주시고 네. 상대 배우를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상대 배우를 긴장하게 만들어드릴 아니야 그 팔딱팔딱 그 살아있음으로 저는 그래도 이 우리 선배님들한테 좀 많이 기대고 있어요. 아무래도 베테랑 형님들이 많이 계셔서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아니 설진 씨만 유일하게 두 분 다 맞춰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숙성의 느낌의 네. 깊은 맛을 내는 이희준 씨, 서로의 느낌 아주 통통 튀는. 근데 넘볼피 씨. 근데 아직 안 맞춰봤어요. 아직 무대 안 올랐어요. 이제 돌아옵니다. 아, 저랑 시현 씨는 아직 이제 네. 캐스트가 곧... 이렇게 섞이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어제 설진 씨랑 처음 해봤고 공연을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제 한 2-3주 됐습니다. 2-3주. 1월 8일부터 1월 8일부터. 어쨌든 둘이 하니까. 실수도 관객들이 모르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 대사 실수는 분명히 조금 있었을 거예요. 네. 예. 뭐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역할이 네 개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면 여기 아주 재미지거든요. 고백 하나 해주세요. 하나만 네. 해주세요. 제가 어제 공연 때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아 좋다. 여러분 어제 공연 보신 분들은 재밌겠네. 따끈따끈하지. 네, 따끈따끈하지. 제가 김설진 배우랑은 네. 처음 공연을 이제 하는 거니까 처음 이제 만나서 우리 둘이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그래서 불안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세 번 넘게 하고 이제 공연을 들어갔는데 이 상대 배우의 호흡으로 막 그런 격앙돼 있는 어떤 태도와 호흡으로 네네네. 내 대사가 외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다르니까 다음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몸으로 외워져 있는 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한 10초간 멈춰 있었어요. 그럴 때는 연기를 계속 이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돌아가죠. 저거 설진이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몰라. 내가 틀렸나 하다가 아 이렇게 된 이상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대본을 막 머릿속에서 하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자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죠. 웃음이 와. 안 나요 그럴 때? 아 웃으면 큰일. 제가 어제 봤거든요. 어제 공연을 형의 공연을 딱 보고 이제 형님도 들어가시기 전에 워낙 또 잘하세요. 마이크를 조금 붙여서 예, 예.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형님이 큰 형님이신데 네. 아 그때 희준 형 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다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0초 새로운 도전인가 이것은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해 오셨나? 나랑 해석이 다른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때 같은 장인데 이렇게. 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했는데 계속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땀이 막 나고 보니까 형이 이제 잠깐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혹시 객석에서 보셨던 관객 여러분들 중에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10초의 여운을 아주 모르지. 깊은 연기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그 상황상 침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네. 또 어떻게든 잘 넘어가긴 했는데. 설진 씨는 어떠셨어요? 그 10초. 상대 배우가 진짜 말씀을 안 하시지 하고 그 형의 대사에 힌트가 될 만한 없는 대사를 만들어서 살짝 했는데. 아 상대방 대사를 또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제가 눈치를 못 채고 대사를 까먹으셨나? 던져줬는데 제가 봤는데 대사를 딱 듣고 형이 약간 애드립성으로 형도 되게 눈치 보면서 대사를 탁 띄우셨는데 형님이 그 대사를 딱 보더니 아니 다른 대사로 바로 점프. 저는 이미 막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찾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게 안 들렸어요. 아 그랬구나. 오늘이니까 재밌지 어제였으면 저 같으면 아찔하죠. 제주도 공연 제주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네. 예 가끔 이제 그치 맞아. 배우들이 앞뒤가 섞이거나 뭐 이런 점프하면 자막 이제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급하죠. 당황스럽겠다. 급하게 그러겠습니다. 막 넘겼다가 다시 하면 다시 막 돌렸다가. 근데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눈치 못 채도 제주도 공연 가시면 확 눈치 채겠다. 연극이 위대하고 대단한 거야 그래서. 네. 네. 자 목격담 준비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자, 특별 초대석 연극 그때도 오늘의 주인공 우리 이희준, 이시연, 김설진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 드디어 이제 보고 오신 분이 아, 문자 하나 나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1227님이 아, 저 1차 티켓 오픈 때 예매해서 1월 9일 저녁 타임으로 보고 왔는데 100분 러닝 타임 동안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봤어요. 아, 이시연 배우님 연기도 잘하시고 실물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작고 잘생겨서 깜놀이에요.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어, 왜 커 보일까? 어, 그러니까 왜 다들 그러더라. 생각보다 생각보다 남의 생각보다가 도대체 그 생각은 어쨌는지 어떻게 생각하시? 기대가 굉장히 이제 기대치가 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대로 좋은 것 같아요. 작거든요. 얼굴도 작고 아니, 저기 선물 하나 드려가지고 쭉쭉 선물 내게 합시다. 선물 하나. 어? 자, 2, 2, 1, 2, 2, 7 이렇게? 뽑으면 돼요. 와우. 자, 1, 2, 7님께 들린 선물은요? 이시연 씨 뭐예요? 치킨! 치킨 상품권! 야, 치킨. 아, 치킨 맛있게 드시죠. 저나 다른 그 우리 팬들 문자들 와중에 김설진 씨 지인들 문자가 엄청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반가우셨나 보다 다들. 네네네. 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6346님. 오, 설진 오빠 대학 동기예요. 수다팸 잘 나가서 자랑스럽다. 수다팸이 뭐예요? 수다팸이 뭐지? 아, 저희 옛날에 수다 떨던 모임이에요. 그냥 만나서 그냥 떠는 패밀리 뭐랄까 팸. 아, 수다팸. 어, 요 0132님도 설진아 나 요은이야. 컬투쇼에 나오다니 대박 성공했구나. 아, 저 친구는 원래 댄서였는데 지금 바리스타 하는 친구. 오, 댄서에서 바리스타. 어떻게 다 이렇게 춤추는 바리스타? 야, 그만큼 많이 듣고 계신 거예요. 7476님 이거 다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예. 예예예 이준 씨께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설진이 오빠 소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76 설진이 오빠 화이팅. 제주도 사촌 동생 진영입니다. 피부과 가는 길에 라디오 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 진영이 제주도 사촌 동생. 어, 피부과 잘 다 가라.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사촌? 네, 아버지 쪽. 예. 네, 고모네. 어, 네.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와, 사촌 동생 저 선물 하나 주세요. 예, 예. 아, 이렇게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주세요. 사촌 동생. 야, 참 신기하네요. 자. 우와, 외식. 외식 상품권. 우와. 예, 예. 뭐 없으면 뭐 있는데 와서 드셔야죠. 뭐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외식이에요. 아, 집에서 먹진 않아요. 자, 이거 후배 문자 하나 왔는데 이시현 씨가 후배처럼 한번 읽어 주세요. 후배. 김설진 선배님, 제주공고 후배입니다. 제주공고 최고의 아웃풋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네, 9469님의 후배도 선물 하나 주세요. 후배. 후배 선물? 예, 그거 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뭐, 지금 계속 야, 설진 씨의 목격담 지인들이 그냥 난리나. 난리우다. 어, 이거 진짜 좋은 거네요. 네? 탈모 샴푸. 탈모 예방 샴푸. 탈모 샴푸. 지금 걱정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제주도 예, 그 뭐 동창인데 제주도 사투리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 직접 읽어주시죠. 0464. 설진이 고등학교 동창이오다. 과는 같으신데 반 틀려보는 별로 친하진 않았었다마는 고등학교 때부터 춤 잘 추기로 연전 유명해신데 방송 나올 때마다 와이프신데 동창이랑 자랑 많이 했수다. 김설진 화이팅. 아, 와이프한테 자랑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예, 그런가요? 네, 동창이야 어. 이러면서 어. 행수다. 어. 야,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 동창, 동창한테도 선물 하나 주세요. 예? 빨리 줘. 네, 동창. 되게 후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야. 어차피 내가 가는 것도 화장품 아니지. 와이프한테 드리시. 화장품 와이프한테. 오, 좋다. 야, 와이프한테 더 자랑할 수 있겠네요. 자, 3693님. 이희준 씨 목격담은 아니고요. 이희준 씨 동생분 목격담이에요. 크크크크. 저희 동네 분이랑 결혼하신다고 해서 피로연애 갔었는데 동생분이 모델 같더라고요. 이희준 씨보다 더 연예인 필이던데요. 제 동생이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와, 동생 결혼식 목격담이에요. 어, 티가 좀 났군요. 이희준 씨도 하나 주세요. 이거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예예. 보시면. 자, 이희준 씨 동생분 목격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항문. 항문 클렌저 티슈. 항문 클렌저 티슈입니다. 똥꼬 닦으세요. 네, 사람은 네, 뒤가 또 깔끔해야 돼요. 어, 힘들면 안 돼요. 자, 이름이 좀 괜찮아요. 문응주님. 응주님. 3년 전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맨발에 슬리퍼 신고 모자를 풍 눌러 쓴 남자분이 제 앞에서 야쿠르트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웃으시며 인사해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아내가 이시연 씨라고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저 사람이? 아니 왜 인사를 합니까? 아 일단은 예. 저희 또 눈 마주치면 또 인사를 해야 돼요. 아, 네. 알아보구나 뭐 이렇게. 아니 뭐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어쨌든 인사를 하는 것은 아. 굉장히 좋은 일이다. 네. 전에 이제 우리 이시연 씨가 좀 오래 연애를 했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됐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게. 어. 어 예전에 많이 좀 제보를 저한테도 많이 받고. 어 진짜. 어 지금 이시연 씨가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이시연 씨가 지금 거기 막 시시코너에서 뭘 하나 먹고 있다고. 맞아. 예. 아, 신경 안 쓰시고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신가? 네네네. 예, 예. 예. 정말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것 예. 같고. 예. 아니 인가 맞나요? 계속 쳐다봤다고. 재진 어, 것도 아니고. 어, 그럼. 예예. 예. 먹어보셔야죠. 김교현 씨. 예, 시연님 카페 하실 때 오픈 첫날인가 둘째 날 갔는데 대배우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주문을 아무도 안 받길래 배우님 주문 안 받아요 했더니 아, 저는 설거지만 할 줄 알아요 크크크 이러시고는 다시 뒤돌아서 설거지 하시고 사진 요청하니까 한 분 한 분 다 사진 찍어주셨어요. 미담이네요 미담. 감사합니다. 설거지만 많이 했나 봐요. 제 이게 제 카페였는데 제가 커피를 만들 줄 몰라가지고 예. 네. 예. 설거지랑 청소만 제가 매일 했습니다 가서. 어 진짜. 네. 교현 씨한테도 선물 하나 주세요. 자, 다 줘 그냥. 예, 네, 우리 저 우리 거 아니니까요. 예, 그럼요. 예, 예. 아, 왔다 뭐야? 한우. 한우 세트. 한우. 한우. 한우가 나가네. 예. 6636님이 설진이 형 나 기억할 건가? 어, 아 이거 제가. 형신디가 형한테요. 어, 신디가 형한테. 아, 형 신디. 어, 못 읽겠네. 시현 씨가 좀 읽어주세요. 설진이 형, 나 기억할 건가? 형신디 처음 준비한 항공유다. 어. 형 성공한 거보단 자랑스러워 마심. 야, 이거 힘들 어렵다. 와. 근데 어떻게 하다 참 춤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10살 때 사촌 형이 춤을 네. 추는 걸 보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춤을 같이 추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생방송이고 지금 보는 라디오잖아요. 아. 잠깐 좀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옆에서 괜찮으세요? 네. 혹여나 예. 이게 얘기하고 또 안 보여주면 또 찝찝하거든. 그러니까 음악을 좀 제가 뭐라도 좀 네. 준비해. 네, 뭐 아무 음악이나 틀어주시면. 뭐, 아무 음악이나 아무 음악 진짜 아무거나 틀거든요 그러면. 네. 아 진짜요? 네. 야, 오. 아무 음악이나 틀린다는 거. 헐트쇼 CM송. 우와 이거요? 이게 뭔 음악이야? 해요? 뭐야 뭔? 아니요. 어? 하신대 이 음악에도 그냥 처음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갑자기 스탠딩 뭔가? 이거 우와 의자를 사 소품 삼아 이야 의자 앉으셨어. 야. 오. 야. 와. 멋있다. 오, 너무 멋있다. 야. 야, 뭔가 훅 들어오네요, 뭐가 그냥. 그리고 설진 씨 역할 할 때 이 연극에서 좀 춤을 좀 본인만 좀 다르게 설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작품에 방해가 되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 춤이 안 나와요? 아 예. 네네. 언어로 춤추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야. 오. 추억 같은 멘트를 또. 야 말로 춤을 추겠다. 예. 야 이 명언인데요. 네. 와 춤으로서는 뭐 인정받으신 분이니까 이정호 씨. 요즘 골대녀 너무 잼나게 보고 있는 게 거기서 액션 스타 팀을 제일 좋아하는데 희준 씨 아내 이혜정 씨가 헤딩할 때 정말 감동했어요. 옆에서 내 좀 많이 해주시네. 와 진짜 헤딩은 이거는 뭐 그냥 입질을 보는 줄 알았어 나.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그 부. 네. 좀 같이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헤딩을 두꺼리나 그렇게. 와. 저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면 항상 제가 이제 마사지건으로 마사지하고. 아. 아니 진짜 열심히 훈련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저기 은영이 재준이 그 재준이 은영이가 네? 지금 은영이가 하는데 네. 재준이가 계속 훈련하는데 연습장 가가지고 4시간씩 같이 볼 차고 오더라고. 진짜로 그 정도로 매일 가서 연습을 한대요. 안 힘들어하세요? 네. 아내분이? 되게 힘든데 그 워낙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승부욕이 그러니까. 엄청 세요. 아. 지기 싫어하고 개벤저스를 제일 네. 그 제일 센 팀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기고 싶어요, 되게. 아 그렇구나. 위치 선정이 너무 좋으세요. 농구를 해가지고. 그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멋졌죠 헤딩. 예. 야 이건 뭐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맞아. 제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안 돼보신 분은 진짜 궁금할 거예요. 예, 이거 진짜 궁금해. 친구들 저도 궁금하고. 2854님 이시현 씨, 청약 당첨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잘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 네 정말. 이거를 사실 뭐 어떻게 저는 그냥 오래 장기간 청약을 넣었다는 것밖에 없고 그 동네에 오래 살았다.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점수가 있잖아요 그게 청약. 저는 점수가 사실 되게 낮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낮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당첨이 될 확률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 씨가 읽어주세요. 이시안님 나 혼자 사는 프롤에서 청약 넣는 거 보고 저도 늦게서야 넣었는데 불구하고 아파트 당첨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좀 운이죠. 예예 예, 운이다 예. 보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그래도 도전의 아이콘이 되신 거지. 계속 이렇게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떨어진 대로 계속 넣고. 네. 이제 청약 이시현 선생님. 청약 이시현 선생님. 예. 네. 청약 이시현 선생님. 이번 저 당첨되신 분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이시현 씨가 좋은 기운으로. 네. 아파트도 당첨되시고 선물도도. 자, 선물은 항문으로. 항문 클렌저 티슈. 새 집에 들어갈 때 똥꼬 잘 닦고 들어가야지. 그럼. 똥꼬 잘 닦아야 돼. 예. 자 3727님 이준영님 연기하실 때 이미지가 이제 막 자고 일어나서 까치집 찐 머리 부은 눈 인상 쓴 얼굴로 배 뻑뻑 긁으면서 언제적 물인지도 모르는 생수 벌컥벌컥 마시는 이미지인데 실제로도 이러시나요? 그 캐릭터마다 좀 다른데 지금은 뭐 아이에 맞춰져 있죠. 아이가 딱 일어나면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아이랑 놀고 아이 원하는 거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생활 연기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저런 캐릭터였죠. 그렇죠. 네. 맞아요. 현재 집에서는 이렇진 않다. 네. 네네. 저 이미지는 사실 시현 씨가 더 원래. 아 그렇죠. 저는 저렇게 합니다. 네. 결혼하고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했죠. 아. 솔직히 혼자 살 때는 이해가지. 집에 근데 있는데. 뭐 결혼하고도 이렇게 되던데? 아 그래. 또 아직까지. 아니, 오빠 좀 씻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아 씻기는 저 되게 자주 씻어요. 네.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저 진짜 자주 씻고. 몸만 자주 씻는 거지 이게. 다 자주 씻어요. 머리도 감고. 네, 엄청 잘 씻는데 잘 안 씻는 걸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니 그 약간 혼자 살 때 그 모습이. 네 그런 것 같아. 그게 좀 조금 네.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집.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사하고 나서 청소를 정말 열심히 진짜로 네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청소. 오늘 머리 까맣고요. 네 오늘 머리 까맣습니다. 이거 드라이도 한 거고 여기까지 하신 거고. 이제 연극 얘기를 좀 더 하자 보면은 우리 그때도 오늘이라니 연극. 근데 네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장면도 체인지가 된다면서요. 네. 그럼 관객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를? 네 다 보는 데서 이제. 앞신에서 너무 많이 울었으면 눈물도 닦고 서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상을 갈아입고 다음 신을 들어가는 거죠. 그냥 두 분 말고는 뭐 누가 개입을 하거나 이러진 않네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이 되면 두 분이 마무리를 짓고 네. 무대가 끝나는 거군요. 야, 네. 그러면 이제 뭐 바지나 윗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좀 네. 속옷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뭘 벗고 입고 그런 게 아닌가? 공연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설진 씨께서 어떻게 갈아입는지 궁금해서 가는 거야. 설진님 바지 벗을 거니까. 오, 그러니까요. 야, 이거 옷까지 무대에서 다 들어가질 않는구나 두 분 다 그냥. 그 관객에게 지금 성비를 물어보네요. 우리 방송놈들이. 자, 남자의 관객이 많습니까? 여자 관객이 많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도 많고요. 아 그래요. 이게 무대에서 볼 때 딱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여성 예매자 비율이 높대요. 알아보니까 혹시 이제 높다면 예매는 여성분들이 하시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아 그래요. 네 남녀 비율이 굳이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신다면 아마도 저는 박은석 배우님 덕분이 아닐까. 박은석 배우가 뮤지컬에서 엄청 유명한 그렇죠. 팬덤을 갖고 있는 친구. 이시현 씨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희준 형님. 네네. 세 번째는 오이식 배우.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이분 안 남았거든요. 김솔진 이시현인데 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시연 배우가 여섯 명 중에 5번. 근데 실제로도 시연이가 되게 겸손해요. 항상. 아 그럼요. 네, 겸손하게 살려고. 아니 문자가 저기 왔습니다. 박찬숙님이 목격담은 아닌데 설진 배우님 제 연근조림 물어내세요. 네? 아니 무슨 사연이야 이게. 연근조림 밥반찬으로 참 좋아했는데 연근괴물 이후로는 먹고 싶지 않아졌다며. 아. 내 연근. 아 이게 아, 스위트홈에서 나왔던 캐릭터. 아, 네. 스위트홈에서 제가 네.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이 머리가 절단돼서 맞아요. 그게 연근 모양처럼 생겼다고 연근괴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었어요. 어 진짜 좀 무서웠어요. 저 분장 5시간 네. 지우는데 2시간입니다. 지우는데 2시간. 어 막 씻는다고 씻겨지는 분장이 아니니까 저거는 예. 아, 어우, 너무 무섭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어, 그렇죠? 80분 쭉 가죠. 80분 동안. 아, 그러니까 몰입이 좀 되시겠어요. 그 관객들은 아, 그 역할이 바뀔 때나 장면이 전환될 때 조금 그 시간에 좀 헷갈려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역할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어, 저희는 배우로서는 좀 불안했는데 관객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앞에 그 장면의 여운을 배우들이 그걸 씻어내고 다음 거를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궁금하다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네 명 역할을 새로운 스타일의 연극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어떤 자 7798님. 아, 네. 이시현 씨. 아, 20년 전 백골 신병 교육대 조교 서림입니다. 네. 네. 신라의 달 밤 엑스트라 출연했었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나중에 배우 되고 뜨고 나면 방송에서 총검술 한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 이런 얘기 했었구나. 어, 근데 이 저희 군대 선임이신 분이시잖아요. 네. 왜 성함을 안 밝혀? 조교 선임. 예, 네, 그러니까요. 같이 조교를 했을 텐데. 어. 총검술 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없는데? 아 진짜요? 7798님한테는 했던 모양입니다. 어, 7798. 연습실에서 몇 번 봤어요. 갑자기 우산을 들고 들어오는 우리 어. 방송으로. 아 총이 들어오네요. 자 조교라면 뭐 총검술 뭐 아직 내가 몸이 기억하죠. 내가 선배님 예대 시험 칠 때 어, 네. 총검술 했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특기로. 특기. 어. 아 그럼 조교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 안 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이거를 감안하면서 예, 내가 예. 보면 되는 거고 손이 기억할 거 몸이 기억할 거. 조교인데 뭐 조교. 아 그럼. 백골 신병교육대 아. 조교 이시현 조교가. 어휴. 야, 찌르고. 야, 각이 살아있네. 오, 야. 오. 여기 딱 여기 개머리판을 여기 딱 여기다 붙이는 게 딱 이게 어 각이 야. 살아있어요.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딱 했는데 시험장에 예. 교수님, 아 이거 내리면 안 되는구나. 네네. 교수님이 좀 더 보여주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시켜 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합격 일을 하셨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격했나. 어. 그때는 진짜 총을 가져갔었어요. 진짜 총을 가져갔어. 이게 총으로 해야 돼요, 진짜. 그렇지. 개머리에 딱딱 부딪힌 소리가 딱 나줘야 되거든. 되게 부끄럽네요. 그랬는데 그냥 딱딱 그 각이 어. 잡혀 있네. 아직도 잡혀 있네요.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총검술 장기라니 부럽다 하. 하셋. 광고. 일단 광고 2부 광고 듣겠습니다. 네. 자, 에듀윌, 닥터피엘, 노랑푸드, 안올림 피자샵, 사구플라워, 이미가 짬뽕, 황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일동우디스, 타이밍, 롤팩 매트릭스, 퀵슬립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리겔. 아 문자가 네. 시간이 금방 가갖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삼일님 예, 예, 예. 시현 씨 집 근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현 씨 덕분에 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거래할 때 나 혼자 산다 이시현 사는 곳이야 하면 거래 100% 성사입니다. 야 아유 좋은 거죠 이거. 어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딴 데로 또 이사를 가신다니 예, 가서 공연 보러 오시면 더 좋을. 예 공연 보러 오시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뿐이라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공연 보러 오시죠. 거기서 3672님 얘기 듣다 보니 꼭 보러 가고 싶어졌어요. 어허. 근데 연극 공연은 관객 입장에서 배우가 독백할 때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랑 눈이 마주쳤어 관객이. 이게 되게 이제 신기한 게 배우는 관객이 잘 안 보여요. 조명이 하도 세서. 네네네. 근데 관객은 오,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라고 하는데 소극장이면 더 그렇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고. 네, 네. 똑바로 쳐다보셔도 돼요. 네, 막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그런 줄 알고 네. 잘 안 보인다. 예, 말씀드렸고요. 우리 정진석 이런 분들 계시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아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솔진 씨. 야, 말씀해. 영화 아니고 연극이고요. 연극 그때도 오늘이고요. 2월 20일까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2관에서 합니다. 네. 그 대학로 해화역 1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보이거든요.
2월 20일까지니까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뭐 마지막 홍보 한번 해주시고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혜준 씨. 네. 남자 둘 배우 둘 나오고 실컷 연기 퇴장 없이 끝날 때까지 연기를 실컷 하는데 그 연기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이 1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관객으로서 몇 번 공연을 봤는데 다른 네. 배우분들이 하는 걸 봤는데 보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내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자극이 되는구나. 너무 좋네요. 시현 씨도 마지막으로 인사. 네, 아무튼 뭐 이 설 자세한 설명은 이제 형님들이 다 해주셨고 아무튼 꼭 꼭 저희 공연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지금 밖에 눈이 아주 예쁘게 온다고 합니다. 네. 좋은 기운인 것 같네요. 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네네네.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극 그때도 오늘 새 배우 네.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꼭 가서 자극 많이 행복한 자극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너 잘 거지? 아 미친 연기 보러 가야죠. 네, 가자. 네, 그때도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